안녕하세요. 달콤합니다. 오늘은요, 선물을 아주 그냥 정말 한아름 언박싱을 하게 되었답니다요. 처음처럼 야생화에서 데리고 온 아이들 한번 언박싱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는요, 홍쌀이라는 건데요. 우리 일반 그 들과 산에 있는 그 홍쌀이하고는 비슷해 보이지만 약간 좀 다른 요런 홍쌀이에요. 제가 요거를 방송한 지는 한두달 가까이 돼 가는데요. 그때 이렇게 할 때는 제가 요게 그 원산지가 요게 일본에서 들어왔다는 걸 몰랐어요. 그냥 국산인 줄 알았어요. 우리 이리 국산 이렇게 가다 보면 많잖아요. 고 홍사리도 굉장히 예쁘죠. 요런 쌀이류들은 자랄 때 보면 요렇게 약간 좀 늘어지는 요런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끝에서 요렇게 핍니다요. 물론 이제 이것도 끝에서 이제 요렇게 오니까 꽃이 오니까 가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꽃이 많이 피겠죠. 밑에 이제 요렇게 해서 제가 1차로 꽃이 온건다 잘랐어요, 저는. 요렇게 1차로 꽃이 왔어요. 요런 식으로. 요렇게요. 요렇게 왔는데, 제가 가지고 와서 다 깔끔하게 이렇게 잘랐답니다. 근데 이제 2차로 또 요렇게 이제 새순이 나와서, 요렇게 해서 또 꽃이 피고 있어요. 요게 이제 요렇게 또 자르잖아요. 그러면 또 자라서 3차로 오는지는 모르겠어요. 요게. 하여튼 2차까지는 요렇게 꽃이 오는 걸 보고, 요거를 가지고 왔는데요. 1차 때, 요걸 조금 좀 가지고 오고 싶었는데요. 그때 물량이 요게 한 10개, 12개 정도, 요 정도 됐었는데, 전혀 요게 다 소진이 될줄 알았는데, 그때 요게 다안 나가고 한 3개 있어요. 3개 있었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요게 가격도 36,000원인데, 3만 원으로 이렇게 다운이 돼가지고, 요걸 하나 가지고 왔답니다. 요거보다 좀 작은 포도 있죠. 24,000원짜리인가 기억이 되는데 그걸 제가 가지고 오고 싶었는데요. 그거는 물량이 곧 작아요, 좀. 요거보다 조금 작습니다. 근데 이 쌀이들은 잘 자랍니다. 요 대가 굉장히 실어요, 이렇게. 저는 이걸 노지에 마당에 심으려고요. 일부러 조금 이렇게 키가 큰 걸로 가지고 왔어요. 키가 조금 좀그 베란다에서 혹시 이렇게 키우실 분이 계시는 분은 좀 작은 거로 이렇게 선택하세요. 잘 자랍니다. 뭐이 쌀이는 분갈이는 이렇게 흙에 좋은 흙에 이렇게 돼 있죠. 야생 요 마사가 많이 섞인 흙이 돼 있어서 그냥 큰 분으로 옮겨만 주시면 돼요. 화분에다 분갈이 하실 분은요. 땅에다 심으실 분들은 그냥 빼서 옮겨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선물로 받아온 쌀인데요. 요거를 제가 예쁘다고 이렇게 했더니만, 아유, 저도 하나 가져올 걸 그랬어요. 이랬더니, 아, 요거 구독자분님께서 요걸 하나 사놓으셔서 요거 제가 선물로 찾아왔답니다. 무늬쌀이에요. 무늬쌀인데, 요게 28,000원짜리에요. 이렇게 해서 요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요거를 좀 늘어져 있었어요. 이렇게 좀 늘어져 있었는데, 이거를 제가 와서 좀 잘랐어요. 끝을 이렇게 좀 잘라냈어요. 바로 여기 다 이렇게. 왜냐면 너무 늘어져 가지고 이게 기니까 길이가 더 이렇게 늘어져 있어 가지고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잘랐답니다. 이런 식으로 수영이 굉장히 예쁘죠. 요쪽에는 많이 이렇게 자르니까 이렇게 늘어지지 않죠. 왜냐면 분재는 이렇게 다 잘라 가지고 이렇게 길게 늘어져 있지 않아요. 근데 이거는 많이 이렇게 늘어져 있어요. 그래도 늘어지면 늘어지는 대로 또 멋이 있는데요. 저는 요렇게 해서 조금 좀 요렇게 커팅을 해냈는데요. 가을에 요거를 단풍을 다 보고, 단풍이 지금 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요. 단풍을 다 보고 저는 요렇게 다 짧게, 요렇게 저 잘라서 요렇게 할 예정이에요. 왜냐면 요거는 노지에 안 심고 화분에 심으려고 해요. 제가 요거는 화분에 심으려고 하는데요. 흙 한번 보실래요? 좋죠? 그대로 빼서 옮기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것도 선물입니다. 이거 전체가 다 선물이에요. 요거는 구독자님께서 저를 참 선물을 많이 사주시는 분이세요. 거의 뭐, 한 달에 막 두세 번 이렇게 선물을 사주시는 분이신데요. 또 일정에 저기를 하셔서, 제가 요렇게 골라왔습니다. 제가 요렇게 골라왔어요.
한번 보실래요? 팡팡, 팡팡은 우리 딸이 그 영상을 보고 이 요거 있죠? 요때 요거 다른 데서 요거 가져온 거 요거를 보고 엄마 나 폼폼 국화 막 이러면서 그 저기 심어주세요 이래가지고서 제가 요거는 이제 딸한테 이제 요거 시집을 보내고요. 그래서 화분에다가 이렇게 플라스틱 저게 보긴 저렇게 보였던 플라스틱 풀분이에요. 플라스틱 풀분에 이렇게 했고 왜냐면 딸은 플라스틱 아이가 많고 이래서 플라스틱 애기를 키우고 있어가지고요. 플라스틱 풀분에 저렇게 심어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요걸 다시 가지고 왔어요. 저건 딸한테 이제 보낼 거고요. 자, 요거를 가지고 왔는데 여섯 가지 색이에요. 여섯 가지 색인데 요렇게 여섯 가지 4624 24,000원을 결제를 하면은 청색하고 스노우 하이트 스노우라고 있었어요. 하얀색인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게 수량이 물량이 몇개안 들어와가지고요. 귀에서 농장에서 물량이 적어서 그거는 어떻게 넣을 수가 없고 요렇게 구매하시면 선물로 한 포트씩을 요렇게 끼워주잖아요. 그런데 그거마저도 물량이 몇개안 돼요. 여덟 개 있고 열몇개 있고 이래요. 그래서 합치면 스물 몇 개잖아요. 그렇게 해서 저도 거기에서 그 청색을 가지고 오고 싶었는데 여덟 개밖에 없어요. 여덟 개. 그래가지고서 그걸 못 가지고 오고요. 전 요걸 갖고 왔어요. 동원의 소리 국화. 요것도 4,000원짜리예요. 근데 꽃이 밝게 굉장히 예뻤잖아요. 그래서 그거 두 가지는 이렇게 해서 보내드리고, 요건 조금 좀 여유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 동원의 소리를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요. 혹시 그두 가지가 스물 몇 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게 소진이 되면 요 동원의 소리로 간다고 합니다요. 이렇게 참고해 주세요. 그래서 저는 요렇게 해서 하고 요거 서비스를 요걸 가지고 왔고요. 꽃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동원의 소리라고요. 요렇게 피는 요런 꽃이고요. 청팡팡이라고 하는데, 청색이라고 하는데, 햇볕을 조명을 이렇게 놓고 찍어가지고 색상이 좀 요렇게 나온 것 같아요. 보니까. 요렇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서비스로 간다고 해요. 이게 왜냐면 수량이 없어요. 수량이. 요거는 그린이에요. 그린색. 요거는 그 여섯 개 포트 안에 들어있어요. 아까 청팡팡은 여덟 개밖에 안 들어와가지고요. 그거는 어떻게 여기 포함이 안 되고 요거 그린색은 포함이 돼 있는데요. 햇볕 때문에 요게 더 밝게 보이기도 하지만 여기 테두리가 있죠. 요렇게.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여기에 요렇게 보시게 되면 테두리, 거기에서 그린색으로 이렇게 테두리가 있는 게 특징인 것 같아요. 요거는 스노우 팡팡이라고 하는데요. 요것도 수량이 몇개 안, 열몇 개밖에 안 들어와가지고, 요게 그 여섯 가지를 다 사시면 요것도 서비스로 간다고 합니다. 참, 히트니 팡팡인데요. 안엔 노랗고 바깥에는 아이보리라 그럴까요? 하얀색으로 요렇게 핍니다. 요거는 주홍 팡팡인데, 거의 뭐 빨갛다고 해야 될것 같아요. 그죠? 딥 퍼플 팡팡입니다. 찐 핑크 같아 보여요. 이건 오렌지 팡팡입니다. 아이고야, 정말 예쁘네요. 이건 골든 팡팡입니다. 전형적인 노란색 이런 팡팡이에요. 요거는 제가 가지고 온 황어자라고요. 차를 해 먹는 수국 있죠? 그겁니다요. 자, 요거예요. 요겁니다요. 요것도 차를 해먹는 수국인데요. 꼭 대국처럼 이렇게 생겼죠. 아방궁이라고요. 자, 요것도 있는데 요건 6,000원으로 제가 기억이 되거든요. 키는 그 황어자보다 조금 좀 작았었어요. 그래서 저는 요걸로 가지고 왔답니다. 칼립 용담인데요. 저번 주에도 요거를 했었는데 저번 주에 제가 요거를 안 가지고 왔었어요. 왜안 가지고 왔냐면 제가 테를 이 용담을 계속 실패를 해요. 그런데 요번 주에 요거를 영상을 찍다가 요렇게 봤더니 어머나 이게 상토나 이런 거에 안돼 있고 요렇게 야생화 흙에 돼 있는 거예요. 거의 마사가 섞여 가지고요.
왜 그러냐면 작년에도 기억나시죠? 재작년에도 기억나실 분 계실 거예요. 재작년에는 제가 여기 가깝게 사시는 지인 형님께 선물을 받았었어요. 이 용담을 사러 양재동 전철을 타고 양재동 시장까지 가셔서 저한테 이거를 9,000원에 사다가 선물을 이렇게 주셨는데 용담 꽃이 막 피어서 예쁘게 봤어요. 그런데 그 꽃이 지고 나서 너무 추워가지고 제가 분갈이를 못하고 그대로 화분에 심은 채로 저기를 했는데 상토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봄에 되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뿌리가 다 녹고 싹이 안 올라왔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또 용담을 갖다 여러분께 영상 올려드렸다시피 분갈이를 했죠. 그래서 분을 다 털고 분갈이를 하고 나니까 꽃을 못 봤어요. 제가. 그래가지고서 또 노지에 땅에다 심었어요. 근데도 또 월동이 안 됐어요. 이 용담이 저한테는 키우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이게 날씨가 굉장히 쌀쌀해야지만 이게 잘 된대요. 근데 요번에 딱 보니까 요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용담을, 저한테도 좀 어려운데 요번에 또 한번 도전해 보려고요. 용담은 제가 한근 10년을 이렇게 키우는데 진짜 매해 이렇게 실패를 하거든요. 우리 집이 그 햇볕이 부족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저한테는 참이 용담이 어려워요. 그래서 용담을 재도전하는 뜻에서 이걸 용담을 가지고 왔어요. 용담 청색 이게 아주 그막 청색 진 청색이죠. 그다음에 요거는 흰색 요렇게 해갖고 여기 두 개를 가지고 왔답니다. 근데 여러분들하고 함께 같이 키워보려고요. 요것도 구매하신 분이 계실 것 같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요 용담을 하나 지금 요렇게 가지고 와봤고요. 요거는 그 국화인데요. 요게 팡팡국화 황어자라고 하는데 차 국화 있죠. 차로 만들어 먹는 국화 꽃을 따가지고 꽃이 그 만개를 해가지고요. 차 국화를 이렇게 할 때는 만개하기 직전에 따가지고서 약간 좀 그늘에 살짝 말려가지고 반 정도 이렇게 말르면 찜기에다가 이렇게 해서 쪄가지고요. 한 10분에서 20, 10분 정도 이렇게 쪄가지고서 말려요, 또. 또 말려서 또 찌고 말려서 또 찌고 뭐 이렇게 해서 9번 정도까지 그렇게 하면 좋다고 하죠. 그렇게 해서 차를 만들어 먹는 그런 국화예요. 여기 노란색. 근데 이게 굉장히 막 이렇게 풍성하죠. 이렇게요. 굉장히 풍성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한번또 골라 와 봤고요. 요거는 무늬 천성과 천성과라고요. 무화과랍니다. 미니 무화과.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또 깜찍할 수가 있죠? 제가 무화과를 옥상에서 몇 번을 도전을 했었는데 얼어서 안 되더라고요. 겨울에 얼어요, 자꾸만. 동해로 보내고 보내고 했는데 요거는 미니 무화과라고 무늬가 이렇게 또 있잖아요. 요게 지금 무화과가 다큰 거랍니다. 요렇게요. 여기 너무 그 옛날에 그 실패했던 자꾸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요. 요거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요렇게요. 자, 무화과 이렇게 달려있는 모습이요. 자, 요렇게 해서 요게 한번 또 무화과를 요렇게 베란다에서 요렇게 작은 거니까, 미니니까 요렇게 한번 키워보고 싶어서 요걸 하나 가지고 왔고요. 이렇게 많이 주셨어요. 많이 제가 골라왔어요. 이렇게 품목은 또 요렇게 해서 골라왔고요. 사장님께서 감사하다고요. 요것도 하나 주셨어요. 요게 진사 미니분이죠. 2번인데 1번이 아니고 2번입니다. 2번. 자, 요것도 하나 주셨답니다. 요거 하나 가져가서 뭐 하나 예쁘게 하나 심어 보시라고 하시면서 요거까지 주셔가지고 요렇게 들고 왔어요. 그래서 많이 주셨지요. 이렇게요. 전 많이 받아왔어요. 저번에 서비스 못 받으셨다면서요. 말씀하세요. 사장님께. 감사합니다. 항상 이렇게 배려해 주시고 이렇게 사주셔가지고 제가 항상 이렇게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거 야생토도 가지고 왔어요. 야생토도 저기
다 써가지고 야생토도 이렇게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직접 가서 가지고 오면은 이렇게 푸대에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게 그 4만 원입니다. 근데 택배를 갈 때는 4만 5천 원이에요. 택배비가 붙어가지고 참 택배 때문에 어렵다고 하시네요. 밑에 이제 여기 있고 밑에 또 여기 또 영주 우암대 흙도 있고 흙을 이렇게 잔뜩 이렇게 사다 놓으니까요. 마사도 사오고 뭐 란석도 사오고 많이 사왔습니다 어제. 아 요렇게 이제 흙을 쟁여 놓으니까요. 아주 그 쌀독에 싹이 꽉찬 것처럼 냉장고에 김치 담아 놓으면 진짜 뿌듯하고 든든하잖아요. 제가 이걸 이렇게 사다 놓으니까 굉장히 든든합니다요. 엄청요. 아유, 참. 얘네들 식량을 사다 놨다고 생각하니까 웃음이 절로 나네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처음처럼 야생화에서 선물 많이 받았고, 이렇게 또 언박싱을 한번 해봤는데요. 분갈이 하는 영상 하고요. 요거 용담은 요거 공부해서 한번 올려드려 볼게요. 예전 영상도 있긴 합니다만은. 다시 또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이걸 또 키우시는지. 아, 저한테 이건 숙제입니다요, 숙제. 왜 그러냐면, 제가 여기 노지에다가 저기에다가 매일 심는데요. 봄에 여기 새싹이 파릇파릇 돋아나요. 돋아났다가 여름에 그냥 다 물러버려요. 이게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조금 좀 바람이 부는데 제가 한번 심어볼까. 요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노지에다가요. 왜 그러냐면, 제가 항상 저기다가 심어요. 저기 항아리고 깨진 거 있죠. 그 뒤쪽에다가 심거든요. 저기서 매해 저기다 심는데 매해 이맘때쯤이면 다 녹아가지고 이게 없어요. 없어. 아니면은 겨울에 아예 돋아나질 않고 이렇더라고. 그래서 장소를 좀 바꿔서 하나는 심어보고요. 하나는 화분에 한번 심어보고 이럴 요량입니다. 그래가지고서 한번 또 요것도 영상 올려드리고요. 자, 국화 요런 거는 그냥 그, 분 옮기기 하시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요거요. 근데 순치기 자꾸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순치기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요런 것들이 다 순을 쳐가지고 재배를 해서 지금 나온 거예요. 근데 요거까지는 되는데 앞으로 순치기 하면은 요게 크긴 하겠지만 꽃을 아마 꽃망울이 늦게 올것 같거든요. 지금 꽃망울이 맺을 그런 시기입니다. 요런 데서 다 올라와서. 그래서 저는 순치기질 하지 말고 키우셨으면 합니다요. 감사합니다. 다육하우스였습니다.